그러면 넌 어느 편이 기억에 남아?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그 잘생긴 애들 나온다고 숨은 자자하지만 친구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야 오랜만이다 아니 우리 작년에 보고 처음 보나? 맞아 어,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설까지 지나고 나니까 이게 2023년이 너무 익숙한 거 있지 맞아 아 벌써 2022년도 끝났다 우리 꽃가문 날 첫 촬영했을 때가 진짜 막 엊그제 같은데 너 그때 뭐 회식한다더니 그건 잘 됐어? 너가 낸 계획대로 했어? 응 내가 꽃가문 날 회식 문화평 보고 그 아이디어 냈잖아 원래 고깃집 가서 소맥 파티를 하기로 했었거든 근데 내가 다 설득해서 다 같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볼링 치러 갔어 오 좋았겠다 문화회식도 하고 레포츠 회식도 하고 맞아 후배도 부장님도 다 엄청 재밌게 보낸 것 같아서 나 진짜 뿌듯했어 너는 신년이 어땠어? 나는 뭐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서 파티하고 게임도 하고 아 꽃고문 날 영상도 보여주면서 자랑도 좀 하고 아 뭐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그 잘생긴 애들 나온다고 소문 자자하더만 누구? 뭐래? 어쨌든 우리 꽃고문 날 시리즈가 벌써 7편이나 올라왔잖아 너는 그 중에서 어떤 편이 제일 기억에 남아? 나는 당연히 야구편 내가 야구 팬이라서 그런지 응원가 얘기랑 굿즈샵, 뭐 구장, 먹거리 얘기 나오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문날 주간 할인을 받아서 직관도 나 갔다 왔어 재밌었겠다 작년에는 SSG가 우승했지 올해 프로야구 다시 시작하면 같이 캠핑 자석 한번 가보자 할인 시원하게 받고 맥주 시원하게 마시면 입맛 살아있는데 그러면 넌 어느 편이 기억에 남아? 야 내 최애 몰라? 한 소절 불러줄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뮤지컬 편이지 아 그리고 거기서 소개해줬던 뮤지컬 영웅 있잖아 너 그거 영화로 나온 거 봤어? 당연하지 당연히 봤지 야 내가 어? 와, 애국자 아니냐 어?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 배우 정성화 씨가 안중근 의사 역할로 나오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비슷하냐? 와 진짜 멋있더라 근데 이번에 영화 보고 뮤지컬도 보려고 총알 좀 모으고 있지 맞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가면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 저번에 대극장 공연도 할인받고 되게 기분 좋게 봤다 오 완전 알차게 이용했네 자 그럼 내가 작년 꽃고문 날 잘 받는 문제 하나 낸다 영웅이나 웃는 남자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? 당연히 알지 창작 뮤지컬 맞지? 그리고 외국 작품 판권을 사서 한국어로 선보이는 걸 바로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하잖아 어? 어때? 와, 야! 다 맞았어 너 완전 잘 챙겨본다 꼬꼼은 나 약간 문화 박사님이라고 불러줘 또 다른 영화는 안 봤어? 우리 관객문화편에서 N차 관람러 얘기 나왔었지 그게 나야 아바타 물에 낄 N차 관람러 여기 있습니다 야, 너 3시간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어? 다 3D로 봤어? 당연하지! 나 3D로 한 번 보고 IMAX로도 또 보고 돌비 상영관에서 2D로 또 봤어 IMAX, 돌비, 스크린 또 뭐 있더라? 근데 이런 거는 일반 상영관이랑 뭐가 다른 거야? 다 같은 3D 아니야? 아니야, 다 달라 이거 내가 언제 한번 꽃고문 안에서 한번 다뤄줄게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거라고 오 영화관 특집 진짜 이거 딱 좋다 진짜 한번 해줘 자 준비 한번 해보겠어 아니 근데 너 오늘 신년회 파티라니까 그렇게 입고 온 거야? 아 이 탁한 패션도 못 알아보니? 잘 봐 어때? 마나인 마테 이게 바로 뉴트로 패션이잖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요즘 유행하는 뉴진스 패션이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말하면서 수치심이 드는데 레트로하게 입어줘야지 또 듣고 보니까 좀 힙해 보이는데?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랑도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꽃가문날 유행편에서 얘기한 힙지로 그때 처음 듣고 가봤잖아 나도 가봤어 입구 완전 그냥 공사장 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막 EDM 나가고 막 번쩍번쩍 거리고 완전 힙하더라 아, 너 그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인스타에 올릴 사진 300개 찍잖아 그치 그렇게 찍고 인생 사진 한 장 건져왔지
요즘에는 또 위스키가 대세거든? 내가 진짜 괜찮은 위스키바 소개해줄게. 선수도 한번 가보자. 야, 너 맨날 어디 가자 말만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잖아. 들켰다. 야, 추운데 어딜 돌아다녀. 따뜻한 이불 속에 최고지. 나 작년 시상식들은 다 봤고 벌써 2023년 수상작 알아놓으려고 또 열심히 보고 있지. 너 뭐 보고 있어? 카지노 봤어? 사실 나 수리남도 못 봐가지고 이번에 K-콘텐츠 편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, 수리남, 굵직한 것들 정주행했잖아. 아, 근데 좀 늦었는데 기생충도 봤어. 친구야, 넌 다 계획이 있구나. 아니, 저번에 뉴스 보니까 또 K-드라마가 한 건 했더라고. 작년 말에 나온 버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비영어권 부분 전 세계 랭킹 1위라던데? 야, 박수가 절로 나온다. 진짜 올해도 어떤 K-콘텐츠들이 탄생하고 또 우리를 으쓱하게 해줄지 벌써부터 국뽕의 향기에 취할 것 같은 느낌. 와와, 진정의 막시무스. 앞으로도 꼬꼬문날에 다룰 주제가 진짜 많을 것 같아. 올해도 너무 기대된다. 올해도 꼬꼬문날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. 주변에 알려줬더니 영화도 할인받고 미술관도 할인받고 너무 좋다고들 그래.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. 나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하는 공연들도 챙겨보면 더 좋고, 다음에는 영화관 특집, 뮤지컬 특집, 오, K-푸드 특집, 게임 다 얘기해줘. 알겠지? 알았어, 다 준비해올게. 그럼 올해도 같이 힘내보자고.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지? 검은 토끼 개면년이잖아. 검은 토끼 개면년이잖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. 많이 드세요. 두그릇 드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떡국도 많이 드세요. 떡국 많이 드세요. 또 봐요.